네모 반듯한 아파트, 강철 의자, 우리 일상이 된 디자인들의 원형을 만든 독일의 예술 조형 학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자전거의 철제 프레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탁자와 의자. 강철을 가구에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바우하우스 제1기 학생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르셀 브로이어의 작품으로 의자 다리는 4개여야 하고 탁자는 나무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자전거의 금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의자와 책상과 테이블과 같은 가구들의 주요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바우하우스 교장이었던 리스 반데어로의 대표적인 바르셀로나 의자. 견고함이 돋보이는 주전자와 기능을 강조한 조명까지 바우하우스 출신 디자이너들의 작품 1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제품의 기능성과 재료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 바우하우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새로운 그 시도를 꿈꿨던 운동의 한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예술과 기술 그리고 건축을 통합해서 현대 생활 디자인의 큰 흐름이 전환이 되었다고. 바우하우스는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가 독일 바이마르에 세운 세계 최초의 예술 조형학교입니다. 바실리 칸딘스키, 파울 클레 등 유명 예술가들이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나치에 의해 14년 만에 폐교됐지만 디자인 철학은 아파트를 비롯한 현대 건축과 애플, 이케아 등 현대 산업 디자인의 뿌리가 됐습니다. It didn't have to be chic or elegant, simply functional and affordable by anyone. 예술과 기술의 조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바우하우스의 실험과 혁신. 우리 생활을 바꾸는 대혁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